수요까지 보이신다. 게임에 모든 시간이 되나? 맞아, 게임에 모든 시간이 되노? 집에 있을 때는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 하다가 탁구 칠 때 봐 절대 허리 아픈 사람 아니라 아무 때나 오샤 오랜 시간의 경기까진 무리지만 이 정도면 녹슬자는 실력. 됐어, 호, 심어, 나도 심어. 오랜만에 보면 진짜 기분. 아따 디다 디다. 디다. 탁구 칠 때 보면 우리 엄마 절대로 농인 아니라 4살이 한 5세까지는 엄마가 탁구를 치셨어요. 연세 드시고 또 뭐 탁구 치시다 한번 또 넘어지셔서 팔을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안 가셨는 게 못 가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제가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엄마 내가 딱 탁구 치러 가는데 그냥 구경만 해라. 그렇잖아요. 하던 일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안 재미있겠나 싶더라고요. 허리 안 아프세요 지금은? 허리는 맞잖아. 엄살 뺏는다. 엄살 뺏. 내가 바쁘다 서질 않아서 그렇지. 아프고 그건 많이 없어요. 미경 씨 약속에 복순 할머니가 자전거.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복순 할머니 약속에 미경 씨가 따라온 듯한 상황. 이미 모두의 어머니가 된 복순 할머니다. 효녀예요.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엄마한테 너무 못했구나. 그래도 미경이는 저렇게 6년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도 지금 많이 나아지셨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도 되고 그 못다 해드는 우리 저희 엄마에게 이제는 저 우리 후배 어머니한테 제가 못해줬는 그 정성을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삽니다. 부럽고 우리 친정엄마도 생각나는데 민경이 그 엄마를 그냥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항상 가면 서로 막 딸이라고 그러고 예뻐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항상 그 어머니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쾌하게 웃고 신나게 대화하며 몸의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운동까지 톡톡히 된 것 같다.